호이 뚜리 일주일 전 운문댐 하리보 유원지에 다녀왔습니다. 방문 당일 차량 통제로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천 범람 위험으로 진입을 통제한다고 되어 있네요. 통제로 인해 주차장에는 차량이 한 대도 없어서요. 멀리서 봤을 때는 유원지는 깔끔해 보였습니다. 평일이라 그런가 한적하네요. 매미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캠핑 금지? 장박 캠핑 금지 현수막이 있습니다. 같은 현수막이 곳곳에 있었어요. 진짜 알바키 텐트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니, 텐트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텐트들은 어디 갔을까요? 넓은 잔디밭이 깔끔하니 보기 좋습니다. 비가 꽤 많이 왔던 것 같은데. 관리하고 계시던 주민분을 만나 여쭈어 봤습니다. 군청에서 여름 집중호우를 예상하고 사전에 경고하여 자진 철거 캠페인을 통해 알바키, 장박 텐트 대부분이 철거했다고 합니다. 주인이 끝내 나타나지 않는 텐트는 군에서 강제 철거를 집행했다고 합니다. 장마에 잔디밭까지 물이 넘쳤는데도 여기는 깨끗한 모습입니다. 진상 알바키들을 방치한 저희 동네와는 되네요. 이기적인 알바키 텐트들이 없어지니 너무 보기 좋아요. 촬영 당일에는 피크닉 하시는 분들만 계셨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날은 캠핑 금지였어요. 그 이유는 물에 떠밀려온 나뭇가지나 쓰레기들을 청소해야 한다고 해요. 며칠 동안 청소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텐트나 타프 설치는 금지? 청소가 끝나면 다시 개방할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물놀이 안전수칙을 보완하니 물놀이도 가능했나 봅니다. 하지만 물은 완전 흙탕물이라 당분간 물놀이는 힘들겠네요. 물속에 떠밀려온 것들이 많나 봅니다. 물속 환경까지 정화되려면 시간이 꽤 필요해 보입니다. 장박 알바키가 사라져도 흔적은 남았습니다. 곳곳에 잔디가 죽어 땜빵이 생겼네요. 그늘이 많은 곳들은 잔디가 다 죽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군에서 관리하여 알바키 없는 무료 야영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알바키를 관리할 예정이라고 해요. 촬영한 지 일주일이 지났으니 이제 개방을 했을 것 같은데. 근처에 계신 분들은 최근 후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모두가 깨끗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넓은 잔디밭에 두 줄로 길게 뻗은 나무 터널이 엄청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양쪽에 이런 잔디밭이 길게 있으니 규모가 엄청나죠? 편의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늘 가득 시원한 등나무 벤치도 있고 곳곳에 개수대도 있어요.
깨끗한 화장실도 구역마다 여러 개 있어서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개수대 옆에는 음식물 쓰레기통도 있어요. 주변에 상권도 있어요. 작은 매점들도 있고 카페 및 식당도 조금 있습니다. 치킨도 배달되나 봅니다. 양쪽 끝쪽에 주차장이 4개가 있어 주차 공간도 넉넉합니다. 물론 당연히 잔디밭에 차량 진입은 불가능합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및 알박기, 강박 캠핑도 금지고요. 나무 끈을 가득한 잔디밭은 가족 여러분들의 쉼터가 되고 차가 없는 넓은 잔디밭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돼서 다시 좋은 도구지 무료 야영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유명 노지 포인트들이 알박기로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영천시에서는 알박기 텐트가 많아지자 무료 야영장을 폐쇄하였다고 합니다. 알박기, 공공장소 무단 점유로 불법이지만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강제 철거가 쉽지 않았는데요. 올해부터 해수욕장 주변은 알박기 강제 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해수욕장을 넘어서 모든 공공장소에 적용이 됐으면 하네요. 저희 동네도 관공서에 문의해보니 수해복구 작업과 함께 알박기 쓰레기들을 싹 정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좋은 선례가 되어 대한민국에서 모든 알박기 텐트들이 없어지고 성숙한 캠핑 문화로 발전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